36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이어서 그냥 갈게요. 요가 수트라. 남의 즐거움, 괴로움, 선행, 악행에 대해서 자의 연민, 기쁨, 무관심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진다. 혹은 숨을 내쉬는 것과 멈추는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안정된다. 혹은 감각을 향한 마음 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된다. 혹은 고뇌에서 벗어난 빛이 나타나서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각주입니다. 눈을 반쯤 뜨고 코끝을 응시하는 명상을 하면 코끝에서 빛이 난다. 이미 이때 선정의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고뇌는 점점 사라지며 마음은 확고부동해진다. 대부분의 명상은 그 집중 대상과는 관계없이 명상 상태가 깊어지면 빛을 체험한다. 이 미묘한 빛을 체험하는 경지에는 대부분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혹은 대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혹은 수면이나 꿈에서 얻은 지식에 의지해서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이 확고부동한 요가 수행자는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한다. 자, 여기서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한다는 것은 거친 원소나 미세 원소로부터 근본 원질에 이르는 대상에 대한 삼매 상태의 마음 작용을 의미합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요. 욕망을 버린 마음은 확고부동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 이해하기 쉬운데요. 38절에 꿈이나 수면에서 얻은 지식에 의해서 마음은 확고부동해진다. 이거는 특히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 꿈을 해석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면이라는 거는 이거는 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욕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욕망에 시달리기도 한다. 욕망은 욕구가 드러난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머리와 내 몸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걸 욕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꿈이나 수면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가하고 불교가 절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등지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꿈이나 수면에서 얻은 지식에 의해서 마음은 확고부동해진다의 의미는 여기에서 꿈과 수면은 요가 니드라랑 연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으로 인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기억의 그 망상체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욕구의 드러남이 아니라요. 꿈이라는 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요가 니드라 할때그 좋은 의지를 세우는 쌍깔바랑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 수면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의식을 놓아버리고 잠에 빠져서 그 거의 수면을 즐거워하며 즐기면서 탐닉하는 그런 수면이 아니라 요가 니드라에서 행하는 그 의식적인 수면 상태, 심리의 수면 상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보면 이 맥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꿈이나 수면에서 얻은 지식에 의해서 마음은 확고부동해진다라는 건 스와미 사띠아난다의 요가 니드라랑 연결할 때이 부분이 조금 맥락을 다른 경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더 수행이 깊어지면 조금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8절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이 확고부동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게 무엇인가 상에 맺히는 유상삼매에 들어가잖아요. 무상삼매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상삼매라는 건 유상삼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무가 있다는 건 이미 유가 있다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것을 명상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슈람에서는
음식이 지나치게 맛있다. 떡볶이가 그래서 금지 음식이고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거의 홀릭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홀릭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명상하는 것,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확고부동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을 좀더 확고부동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걸 내가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관할 때, 아, 나는 여기 홀릭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뭐 칼라 세라피 해가지고 파란색 수박이라든지 뭐 보라색 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 감각을 냉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서양에서도 이루어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명상한다. 그러면 나는 떡볶이 좋아해. 이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집중해서 명상한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것이 좋아지는 상태, 홀릭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관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의 부정관.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도 똑같고, 저 사람이 삶을 마감하고 나면 시퍼러 둥둥해지고 그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살아있더라도 저 안에는 피똥, 오줌, 고름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홀릭된 그것을 냉정하게 만드는 게 부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상한다는 건그 좋아하는 것에서 홀릭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좋아지는 상태, 좋은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이두 줄을 조금 더 다른 경전과 엮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수행이 되면 조금 더 다른 어떤 해석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재에서는 이게 가장 다른 경전과 제가 본 여러 가지 경전들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고부동한 요해가 수행자는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한다. 예, 이거는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미세한 내 몸에 있는 원자까지 거기에서부터 아주 극대 우주의 흐름에 자연의 흐름에서 거스러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거기에 거스름 없이 나아가는 아까 얘기한 헨리포드의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외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어떤 변화나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상태, 대우주와 대자연과 대화하는 상태, 브라만과 아트만이 맞닿아서 이게 하나의 상승 효과를 이루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합일이다라는 그 요가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이 거의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의 분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내용이요. 근데 그냥 읽으면 또 이게 이해가 어려우니까 조금 덧붙여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인문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철학적이나 종교적으로 경전에서 봤을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지금 수십 권의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렸거든요. 너였구나? 계속 물었던 애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용은 조금 예, 폭이 많이 넓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은 4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